2024년 9월 넷째 주 베델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현장 및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해주시기 바라며, 등록 후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이 있으니 꼭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베델 교인이 되셔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개인 기도에 집중하는 목적이 저녁 기도회가 있었으며, 또한 골방 기도, 내일 기도, 기도학교, 온라인 두드림 참여자들과 함께 모이는 연합 기도회가 어제 비전 채플에서 드려졌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특별히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와나, CIM, BYM, 예삼 등 금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특별히 BYM에서 미덴 그릿 파티를 하며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들을 위해 금요일 다음 세대를 위한 식사 금다식이 시작되어 귀한 봉사자들의 섬김에 많은 아이들이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조태현 목사님의 에레미야를 통해 건네다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이 이어집니다. 자랑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이어지오니 수요일 오전 10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베델 교회 영성 사역인 제99차 베델 동산이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개최됩니다. 이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새로워지는 귀한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베델 뱀 선교팀에서 주최하는 베델 리사이클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주변의 재활용품을 모아 뱀 선교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로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아이로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물 같은 고은이에게 믿음이라는 유산을 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믿음 속에서 밝고 맑게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축복된 베델 교회를 통해서 저희 딸 조이가 여세를 받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LC 조이 이름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저희가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베델 교인이 된 지 6개월 된 여준호, 정아윤입니다. I'm Raygon. My name is Dana. I'm currently in my junior year and I'm in BYM Holos.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집안 자체가 불교 집안이고 크리스천이라는 문화는 상당히 생소하고 좀 불편한 그런 종교이기도 했습니다. 저희한테는 작년에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오게 되면서 신앙심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됐고, 어떤 그런 터전이 필요하다고 저희 와이프랑 저는 느끼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손경민 목사님의 그 콘서트를 보러 온 교회가 바로 이 베델 교회였어요. 콘서트가 끝난 다음에 부흥회가 있다고 소식을 접했는데, 부흥회가 사실 뭔지도 저희는 그런 개념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뭔가 이렇게 뭐 파티하는 분위기, 뭐 어떤 그런 축제 분위기, 그냥 놀러 가볼까 하고 오게 된 게 저희의 첫 교회 참석이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부흥회 자체가 이런 것이구나를 거기서 이제 많이 느꼈고, 교회를 어디를 가고 싶어 이랬더니 이제 너무나도 신기하게 아이가 베델 교회가 1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I didn't really expect anything new, but when I went to Bethel for revival, I just felt something very special and just like really loved. So I was pretty afraid to try a new community, but when I walked in, everyone was so welcoming and I just felt such bright energy. 두 번째 부흥회를 맡는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저희 가족한테는 은혜의 연속입니다. 정말 정말 저희 가정에 쏟아부어 주시는 이 사랑, 은혜, 너무너무 저희는 축복스럽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부엉회가 뭔지는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우리 가족만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엄청난 좋은 이 기분을 다른 사람들도 좀 사실 많이 알았으면 하는 그런 기분이 있어요. 저희처럼 교회를 몰랐던 분들 혹은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부흥회에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저희처럼 안정적이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부흥회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And I'm so excited that I could just experience the revival night again. And I only have good memories from this church. I feel like a lot of people would be able to get closer to God when they come to the revival. 저희 가족이 이 짧은 6개월 기간 동안 흠뻑 빠져들어서 느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베델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에 플러스 플러스 알파 주변 분들까지 흠뻑 느끼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흥회에서 만나요!